자유 민주주의 시위를 추구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하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한국기독교 총회에 주최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수많은 손길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하는 그 내용들이 시간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뜻대로 지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포럼을 통하여 강단의 세운죄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예수한도 보호통일이 앞당겨지는 대역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된 정치권의 골비한 시기, 타락된 문화의 골리앗이, 타락된
자기들이 이단의 골리앗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데, 오 주여, 다윗 같은 인물들이, 다윗 같은 용장들을 나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 시간 순서 절차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예수함과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여러분 세 사람 이상씩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냅시다. 시작. 또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행위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통치를 계속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인류 사회도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신 이후에 정말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근래에 와서 이상한 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세 가지 했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선교사들이 잘한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을 키워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여 1912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최초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 하나를 잘 키워내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더불어, 건국과 함께 더불어 민족의 교화입니다. 자, 앞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민족의 교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독립운동. 다시요. 건국. 다시요. 6.25. 다시요. 새마을운동. 다시요. 민주화. 를 거쳐서 세계 12의 대국이 되는데, 이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교회가 절대적인 동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아멘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마치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보고 그리고 교회의 적은 실수를 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덤비고 특별히 MBC를 비롯한 이 메이저 큰 언론들이 한기총을 해체하려고 덤비고 정동훈 목사를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별로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두 달 갔다 왔어요. 다시 갈 일 없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저를 함께 묶어서 MBC가 며칠 전에 방송한 것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근심이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와 붙어서 싸운 세력은 100%입니다. 100% 다 깨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까지도 여러분 교회와 붙어서 싸운 사람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인류 역사가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들 또 특별히 좌파 지도자들은 잘 깨달으세요. 교회와부터 싸우지 마십시오. 개인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비참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2000년 기독사가 쭉 진행되면서 보니까 그 앞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헤겔 철학의 타락, 변증론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헤겔 철학의 타락이 앙겔스로 가서 앙겔스가 칼막스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 칼막스가 결국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1917년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인류 최초로 영적으로 알아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잘 알고 예언을 했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보고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과 같은 것이다. 기필코 100년 안에 망하리라.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대로 공산국가가 70년 만에 해체가 된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뻗어나가는데 어느 선에 와서 진행이 되지 않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여기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탈리아의 좌파 학자인 그람시란 사람이 감옥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이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돈을 나눠 갖는 것 기가 막힌 것인데 아니 이게 왜 유럽에 내려오다가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어느 정도는 내려오다가 왜 막힐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딱 걸리면 공산주의는 힘을 못 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주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복음이 돼 있는 나라 앞에는 이것은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앞에는 공산주의가 힘을 못 쓴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한테 딱 만나면 공산주의는 그냥 힘을 못 쓰고 주저앉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가 생각하기를 전 세계를 공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직을 파괴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가정, 둘째는 교회, 세 번째는 국가. 이걸 흔들기 위해서 개발해낸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세계를 향하여 뒤흔드니까 결국은 68년도에 불란서의 68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란서 68혁명이 일어난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질러보니까 전 세계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 문제 앞에 다 굴복해버린 거예요. 유럽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남미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 문제 앞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굴복을 했는데, 자, 박수를 칠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하나만 지금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또 독일에 있는 노 신학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만큼은 이겨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유럽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 문제 앞에 다 넘어갔는지에 자기들의 경험을 한국 와서 말하면서 지구촌 최초로 한국만큼은 이겨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 교회가 최초로 이기면 다시 이것이 역수출이 되어나. 한동안의 기독교의 전성기 나라인 그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와 같은 나라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는 국내용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아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곳에서 진행되시는 위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서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흐느질 것지 말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것이 중국을 먹었죠. 볼셰비키 혁명이 몽골, 중국, 북한을 먹어가지고 요 북한으로 들어온 이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가 북한에 와서는 주체 사상으로 변태가 되는 주체 사상. 저쪽으로 유럽으로 내려간 것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로 변태를 일으키고, 동쪽으로 온 이 공산주의 사상은 주체 사상으로 기능성에 의하여 다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그 본질은 더 명확합니다. 이건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공산주의는 일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했어요. 이건 붉은 용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변태를 일으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한국으로 북한으로 내려온 주체사상은 사탄 중에 왕입니다. 왕. 근데 문제는 남조선에 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 그들이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날 보고 반론의 기회를 주겠다 해서 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은 임종석을 빨갱이라고 하고 또 임종석은 종로구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하면 안 된다 말했냐,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선거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벌요? 아니 보세요, 임종석은요 주체 사상의 대부입니다. 대부.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젊어서 한동안에 젊은 기분에 뭐 좌파도 할 수 있고 주체 사상도 할 수 있고 공산주의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아 이게 아니란 걸 알아야죠.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주사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사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주사파들은 이따가 김문수 지사님이 교육할 때 교육 잘 받으십시오. 뭐가 주사파들을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임종석 이분은 작년에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소모임 청문회 하는 데서 지금까지 했던 주체사상은 그건 용서해 줄 테니 지금부터 주체사상 안 하겠다는 말을 국민들 앞에 한마디만 해달라고 10분 이상 동안을 계속 국회의원들이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면 한 번 했어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건 내가 보고 야 저분이 앞으로 뭐 대통령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먹으려면 그 말을 해줘야지. 나도 전부서 모르고 주최장 했는데 이제는 커보니까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축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다가 그 귀신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 귀신 걸린들 이빨을 떼면서 그만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임종석을 보니까 꼭 그런 현상을 보게 됐어요. 더 이상 주제사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끊긴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보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의장으로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뭐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법을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다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국가법을 잘 지켜야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가끔마다 보면 국가의 법과 이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가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거 이건 국가법에 따라서 섬기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국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럴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는 세상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간에서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될 만한 뉴스를 보셨죠?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입니다.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신학생들에게 새벽 기도 나가라. 새벽 기도 나오면 학점을 1점 더 준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학점 1점 뺀다. 이걸 가지고 국가의 인권위가 신학대학에다가 벌금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신학대학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입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학교 뭐 서울 같은 건 대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등등의 많은 뭐 선교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1932년도에는요 국가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98%가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시대시대마다 끼친 영향은 절대입니다. 절대. 이래서 다 망한 놈의 나라를 한국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세계 10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100번 토론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가 망했던 그때의 처지는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저리 가랍니다. 아프리카는 완전히 망한 문화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저는 보면 세상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들이 학생 다닐 탄생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세력탕 가서 몇 번 마셨다고 서너 번 마셨다고 말이죠. 그걸 민주화 운동했다고 돈을 2억씩 타가요. 체육관 가서 한 3번 마셨다. 나도 그때 3번 마셨습니다. 나도 돈 타러 가야 되겠어요. 나도 분명히 맞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내 대모하다 마신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꽤 후회가 들어오더라고. 깼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해체하려고 한국교회가 뭔 죄를 줬다고 해체하려고 합니까? 어? 해체 되지도 않겠지만, 예, 예, 예. 이해되시면 아멘. 예. 예. 시간 관계상 저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예, 이 말씀을 또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뭐냐면, 저는 작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7시간 마취 수술을 일주일 안에 3번 했습니다. 실패가 1차 실패, 2차 실패 3번 수술을 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순복음 교단에 총회하는 데도 가서도 이 말을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69년도에 침례교회 봉사 김충기 목사님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저 행당동 무왕여고 뒤에 있는 신성교회 와서 봉헌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깜빡 제가 입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신. 입신 아시죠? 네.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아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입신을 해봤는데 그 후로 제가 목사가 된 후로 내가 봉헌 설교하고 통성도 시키면 입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금만교회 같은 데서 봉헌할 때는 폭풍 같은 성령 역사에서 수없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저는요, 아무리 해서도 입신이 안 되더라고요. 69년도 이후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설교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내가 설교해놓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성도들 중에 하늘나라로 불러주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옆에 가서 기도할 테니 저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제가 애교 섞인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에 제가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다가 결국 깜빡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희상 천외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다음에 여러분 모이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몸도 안 좋고 해서 한기총 대표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몸이 한 80%밖에 안 올라왔어. 그러나 작년에 하늘나라를 본 그 사건 때문에 에이 한기총 대표회장 하다가 내가 차라리 순교할지라도 한다 해서 어르신들의 말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한국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단체와 주체는 한국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나라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공격적 자세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기반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2, 3분 동안 기도할 텐데 주님 차라리 이참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잘못된 지도자들 주님 주체사상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주님 빨리 회개시켜 주시고 빨리 제자리 차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지도자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창 안에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위하여 각계 각층에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방의 위기와 평화의 위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이 남미와 같이 갈 것이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 있음에도 이 나라의 지도자는 경제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 현실에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이 나라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보다도 국방의 위기와 평화의 위기, 사회 전반의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이 나라에는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이 나라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 한국 통일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하는 오늘의 이 시간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경제와 잃어버린 국방을 회복하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었으나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니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 시국에서 우리의 기독교가 굳건히 한기총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있었던 이 나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민족이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독교 신앙으로 뭉쳐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기총이 똘똘똘똘 뭉치고 그리고 나가서 한국교회가 한기총을 중심으로 뭉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의 환경 하나하나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포럼과 기도회 모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가 되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로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과 한기총 임명한 253개 전국지역 위원장님 그리고 각 253개 지역의 대표 회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가 점령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이번 순서에 있을 패널분들께서는 시간 관계 그리고 식사 약속상 한 분당 15분 내외 시간이 주어집니다. 항상 그랬듯이 15분이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그때까지 하실 말씀을 다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최고의 원로 되시는 지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한 손에 또한 일곱 촛대를 잡고 오늘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이 흠커져 있는 우리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오늘 이후부터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중심한 한국 교회들과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